주가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활동을 걸기 시작하면 가격 외에는 어떤 걸로도 맞기가 어렵다. 주가가 오르니까 오르는 이유를 이제 예, 갖다 맞추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됩니다만 오늘 사실 좀 의미가 있는 날이어서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2600 넘는 데는 결국 이들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지표가 일정 부분 아마 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11월 들어서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보면 반도체의 일단은 기여도가 굉장히 컸고 반도체 쪽에서 끌어주면서 11월 들어서 20일까지의 수출은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지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글쎄, 주가가 오르니까 오르는 이유를 이제 예, 갖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20일까지의 수출 동향, 그렇게 우리가 크게 여태까지 뭐 화제를 삼았거나 이랬던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니 이게 도대체 왜 오를까라는 얘기를 그걸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오르는 거는 이유는 우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 바닥 대비해서 봤을 때는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는 그렇죠. 않았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월 달에 많이 떨어졌을 때 4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이 한 6만 5천 원 뭐 6만 6천 원 이렇게 되니까 네. 바닥에서부터 따졌을 때 상승률은 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 게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밖에 못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은 보면 주식시장의 에이스가 아니에요. 에이스가 아닌데 왜 지금 오르냐 하면 다른 주식들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장주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그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업종 대표주 일로 넘어왔을 때에도 얘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은 꽤 많이 올라가 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예 말씀드렸던 현대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는 뭐 포스코 이런 것까지도 다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주식들이 상당히 못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외국인 매수와 뭐 이런 것들을 엮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게 내년도에 이런 그림이 있으니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가격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반도체를 네. 중심으로 해서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그거를 갖다 포장하는 그런 그 형태인 걸로 보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네. 물론 이제 뭐 지금 보면 뭐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년도에 뭐 파운드리가 어떻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경기가 드디어 업턴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막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그 하는데 만약에 내년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하반기 들면서 스스로 먼저 올라갔겠죠. 지금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가는 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놈 저놈이 많이 올라가고 근데 그중에 못 올라간 거를 따지니까 이게 남으니까 요거를 떠밀어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가가 움직이는 것만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내년도의 경기는 그다지 인상적으로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또 삼성전자도 거기에서 걸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런 그림 저런 그림 그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따져서 100%로 훨씬 네. 넘어서 올라간 다음에 걸린가 하면 삼성전자나 그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주식들은 앞으로 경기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좋지 않아.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평가는 그러면 한 50%? 그래, 그러면 그 정도면 됐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걸려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장이 아무튼 뭐 불이 붙어서 그거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사석 네, 그 네.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많이 못 오른 주식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어느 정도 가격에 그 제한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춤거리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나온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의미를 안 두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도 사실 지금 좋죠. 외국 인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 것에 대해서 미국도 유럽도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고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나마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좀 나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게 또 수급을 끌어들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해석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온 지표가 사실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일별로 따졌을 때 7% 정도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7% 증가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굉장히 우리한테의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그래요? 수치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3분기 성장률이 3%대를 넘었잖아요. 네. 3% 정도 이렇게 그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탄력이 계속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출이 일간으로 7%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인상 굉장히 가는 정도 그래요?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 1년 반 전 정도에 한번 보시면요. 네. 수출 증가율이 20%에서 30%씩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7%는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죠. 물론 이제 뭐 3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를 했기 네. 때문에 반전되니까 그렇죠. 야 이게 네. 정말 이렇게 가지만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나면서부터 한 6월, 7월 달까지 하도 안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정도 증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로 뭐 세상을 확 뒤집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보다는 주가가 오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보이는 수치로서 생각이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크게 뭐 절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지금 우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경기 상황은 지금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그 3분기 초반 2분기 말 정도서부터 해가지고 네.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속도나 상황을 보면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V자 형태로서 올라오고 이거는 이제 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그런 그림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그렇죠. 국면인데 다음 스테이지인데 네. 내년도에 과연 이제 진짜로 어느 정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계속해서 증가해 갈 거냐 하는 것들이 가장 과제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많이 보는 쪽에서 4.6%까지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내년?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증가를 하고 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가 된다고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그래도 뭐 4%는 넘는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굉장히 V자 형태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크게 의미를 주기는 어렵고요. 이제 내년도에 지금의 속도로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괜찮은 건데 글쎄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좀 잠잠해지고 나서 과연 얼마나 더 그게 효과를 발휘할 거냐 하는 것들의 문제지만 실물 쪽에서 그렇게 크게 효과를 발휘도 쉽지가 않지만 발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너무 빨리 반영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는 기업 실적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되죠. 3분기 기업 실적이 순이익이 50% 증가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37% 증가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뭐 이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순이익이 30% 증가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매출이 한 1% 정도 줄었어요. 네. 그 3분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보면 뭐 다른 부분보다도 하도 어려우니까 비용을 확 줄었기 때문에 이제 졸라낸 거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용을 계속 쪼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찬가지로 보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의 요구 자체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비용을 줄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내년 지금 그래서 뭐 12월 언제서부터 접종에 들어가서 내년 1-4분기가 되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접종이 끝나서 그다음에 코로나19는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 뭐 지금들 대부분 많이들 그런 얘기들을 네. 하니까요. 네. 굉장히 그렇게, 낙관적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들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한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작년도 우리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희생한 대가로 너희는 이렇게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않냐. 근데 우리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19 핑계되면서 또 우리한테 뭔가를 못 준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내년에 이제 네, 사용자들, 그렇죠. 근로자들의 네. 요구도 좀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내년도에 보면 지 올해처럼 비용을 계속해서 줄일 수는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내년도에 과연 이제 30% 정도 이익이 더 증가해서 진짜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2017년도에 그 이익에 필적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퀘스천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네. 그 부분이죠. 서로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이익을 또 너무 빨리 땡겨놔서 네. 그거를 다 반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경제를 보는 거, 그다음에 경제에서 적용됐던 것과 똑같이 금융시장의 가장 그 연관성이 높은 기업 실적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년도에 30% 정도 이익 증가한다라고 따질 때에 네. 순이익이 대충 보면 150조가 좀 넘게 들어가거든요. 160조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1600조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PR이 지금도 따지면 12배 정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무튼 이익이 증가하는 것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PR이 12배 정도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의 8배, 9배 PR 얘기했던 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는 그거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